2시에 책데이트. 안녕하세요. 2시에 책데이트 맹경순입니다. 오늘로 벌써 19번째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바오로 딸 출판사가 올해로 한국 진출 60주년을 맞아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수녀님들의 소박하지만 책이나 음악을 통해 삶의 변화를 가져온 체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송을 보시고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신비한 체험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유수산나 수녀님께 어떤 신비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죠. 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 딸. 열심히 발송 사도직을 하던 중 전북대병원 내과 의사 안득수 박사님의 성령 체험기를 다룬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나는 책이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완독하였다. 4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국립대학교인 전북대학병원의 병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도 놀라웠다. 2년간의 병원장 시절에 있었던 크나큰 문제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가는 체험 나눔은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하며 내어맡기는 그분의 신앙의 삶을 눈으로 보는 듯하였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욕적이고 자존심 상하는 태도로 용서를 청해오는 사람 앞에 부러진 갈대도 잘라버리지 않고 깜빡거리는 심지도 꺼버리지 않으시는 하느님 마음으로 반대 세력을 잠재우는 체험 역시 감동적이었다. 성령 묵상 세미나 당시 점쟁이 여인에게 깃든 나쁜 영을 쫓기 위해 혼신을 다해 주님께 기도한 후 나자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쁜 영아, 이 여인에게서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자 쿵 소리와 함께 나쁜 영이 나갔다는 체험도 담고 있었다. 이런 일들 외에도 하느님께서 그분 가까이 함께 계셨음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었다. 나는 바오로 딸 사명감에 불타서 감동받은 그 책을 큰언니 마리아와 다른 몇몇 친척들에게 보내주었다. 몇 해가 지난 후 큰언니가 80세 생신을 맞던 해 나도 휴가를 내어 네 명의 자매가 함께 팔순을 축하할 겸 큰언니 댁을 방문하였다. 모처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잔치상을 준비하는데 조카들은 그날이 그냥 생신인 줄 알고 별 준비가 없었다. 말은 안 했지만 큰언니는 마음속으로 섭섭했던 모양이다. 다음에 다시 휴가차 들렀을 때 큰언니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이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책 저자이신 안득수 박사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큰언니 팔순 기념일을 지나쳤던 조카들이 뒤늦게 시간을 내어 주말에 전주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다. 한참 후 전주에 도착하여 먼저 전동성당에서 9시 미사에 참례하고 성지순례를 계획하였다. 사실 큰언니는 책을 통해 안 박사님이 10시 30분 교중미사에 참석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 그 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섭섭하지만 9시 미사를 보게 되었다고 한다. 미사가 끝나고 양쪽 통로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중앙 통로로 나왔는데 책에서 눈여겨보았던 안 박사님 모습과 비슷한 분이 눈에 띄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혹시 안 박사님이세요? 하고 조용히 물었더니 그분이 네, 그런데요. 어떻게 저를 아세요? 하고 놀란 얼굴로 쳐다보자 큰언니는 너무나 반갑고 기뻐서 책을 읽고 꼭 한번 만나뵙고 싶었다는 마음을 털어놓았단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것이다. 얼마나 감명 깊었으면 미사는 몇 시 어디서 하시는지 그 모습까지 인상 깊이 새겨두었던 큰언니에게 하느님께서는 상상하지도 못한 큰 선물을 주신 것이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이 이야기는 나를 흐뭇하게 미소 짓게 한다. 우리가
안득수 박사님 하면 떠오르는 것은 그분이 의사요 성령 봉사자로서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치유해 주시던 모습이죠. 그런데 이분은 깊이 알면 알수록 하느님의 뜻에 온순하고 기도 안에서 자신을 봉헌하는 참신앙인이구나 하고 절로 고백하게 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이분의 신앙 체험을 담은 글입니다. 유수산나 수녀님이 밤새 완독을 한 이유는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이겠죠. 이처럼 감명 깊은 한 권의 책은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20여일 동안 2시의 책 데이트에서 한 권의 책 또는 노래를 통해 인생이 변화된 수녀님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과연 수녀님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지금 이 2시의 책 데이트를 접하는 분들 역시 아, 나에게도 기억에 남고 삶을 바꿔준 책들이 있는데 라고 하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보석 같은 우리의 체험을 소중한 마음으로 간직하고 감사드리기로 하죠. 또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바오로 딸 수녀님들 파이팅 하세요. 바오로 딸 수녀님들과도 마지막 인사 나누시면 좋겠죠? 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행복했고요. 그리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